우유향이에요. 그리고 그 우리 어렸을 때 먹던 버터 스카치 캔디 이런 느낌이에요. 블랙커런트는요 대놓고 과일이에요. 완전 보라색의 과일의 시큼한 그 향이 있어요. 아주 이국적인. 그래서 항상 커피랑 이거랑 같이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커피맛도 드시면 산으로 갈 수 있어요. 왜냐면 그걸 나는 버터라고 굳게 믿어버려. 근데 그건 버터가 아니었어. 블랙커런트였어. 또는 나는 블랙커런트라고 굳게 믿어버렸어. 근데 걔는 사실 블랙커런트가 아니야. 버터였어. 이렇게 돼요. 지금 진짜 그 아젠다 설정을 잘. 네, 그래서 반드시 얘는 평생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시로 꺼내서 저도 그래서 와인 키트 가져간 거거든요. 수시로 아로마 이 키트를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커피를 먹고 이제 막 얘기를 할 거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시험을 봤기 때문에 자신감이 이제 붙어서 이제 커피를 드시면서 애는 뭐 블랙커런트, 라이모니, 애플, 코리안더 시드 했는데 집에 와서 이걸 맡아봤더니 전혀 아닐 수 있어요. 맡았더니 전혀 블랙커런트 아니고 전혀 코리안더 시드가 아니었어. 나 오늘 잘못 말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무수히 반복을 하셔야 이제 객관적인 그 평가를 할 수 있는 경지에 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버터 같은 경우는 스페셜티가 아니에요. 버터는 커머셜에도 있는 향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슈거 브라우닝만 있다? 커머셜이에요. 스페셜티가 된다? 반드시 엔젤리틱이 나와줘요. 그래서 얘는 버터였고, 케일은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나빠요? 확실해요? 뭐예요? 쿡트비프예요. 이거를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마지막 수업 때. 그래서 제가 꼭 내거든요. 뭔가 커리향 같고, 요리한 듯한 향으로 착각하실 수 있어요. 뭔가 세이버리하고. 하지만 얘는 동물적이죠. 동물성의 냄새가 나죠. 햄, 베이컨, 이런 향 나죠. 그러면 아무리 요리한 듯한 향이어도 얘는 디펙트 예능이 돼요. 제가 말하는 요리한 듯한 향의 좋은 거는 반드시 동물적인 게 아니어야 돼요. 이것만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리한 듯한 건데 야채를 요리한 듯한, 양파를 볶은 듯한, 딸기 잼을 만든 듯한 이런 게 요리한 듯이지 고기를 볶은 듯한, 베이컨을 바짝 구운 듯한, 유포 같은, 이거는 다 미티브로시, 애니멀리, 쿡드 비프, 다 동물적인 건데, 레더, 최악의 커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얘가 짭짤하고 맛있는 맛이라고 막 맥주가 상상이 돼도 커피에서는 디펙트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쿡드 비프 아주 중요해요. 이런 향이 나는 커피가 있어요, 선생님? 되게 많아요. 특히 어디서 맞냐면 로스팅 디펙트에서 맞아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고열로 빠르게 로스팅을 하면 쿡트 비프가 나와요. 좋은 커피. 육포 같아져요. 그래서 그런 커피를 만났을 때 와 맛있다고 드시면 안 되고 아 얘 로스팅 잘못했네. 불 조절 전혀 안 했네. 완전 센 불로 구워버렸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마지막 거는요? L.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좋아요. 뭐예요? 몰트냐고. 저 몰트. 몰트. 이거 아젠다 세트. 잘못했어요. 호두마루로 해드려요. 아, 호두마루. 호두마루구나. 아이스크림 좋아한다의 호두마. 베스킨라빈스의 월럿이에요. 임팩트 되게 거의 다 맞으셨는데 지금 다 까먹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연습이 계속 돼야 돼요. 아 그렇구나가 되면 훌륭해요. 근데 이제 몰트가 어떻게 몰트가 몰트는 오히려 푸른 향이죠. 푸른 간장 푸른. 그래서 계속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오늘 커피 많이 마셔서 잠이 안 온다 하면 얘를 그냥 꺼내셔가지고 늘 이 센서리 수업이 아니어도 뭐 바리스타 수업이든 로스팅 수업이든 계속해서 아젠다 세팅을 해 나가셔야 되고. 제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아젠다 세팅은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티로즈가 처음에 정로한 홍삼 캔디였다가 지금은 올개수 잎이었다가 지금은 월계인 것처럼 계속해서 바뀌거든요. 바닐라도 정로한이었다가 지금은 너무나 바닐라 베인
이렇게 아젠다 세팅이 내가 살아온 환경과 내가 경험한 것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또 새로운 것들을 드실 거잖아요. 그거가 축적이 되면 이 아젠다 세팅이 또 바뀌어요. 그러면서 조금 더 선명해지죠. 그래서 클럽 라이크는 그냥 지나가도 알아. 그냥 지나가면서 아, 이 레스토랑에서 지금 클럽 라이크 꺼냈네. 그때 뭐 술, 와인 드시면서 클럽 라이크 말씀하셨다면서요.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코리안더 시드도 뭐 생선 요리에 딱 있거든요. 그러면 씹으면 한 달 씹으면 바로 느껴져요. 이렇게 축적이 되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연습을 하시고 그리고 커피를 많이 드시면서 그걸 찾는 연습을 계속 반복을 지금은 조금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커피로 너무 속단하지 마세요. 커피로 내가 확실히 알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집에 돌아와서 그 먹었던 커피의 기억을 얘로 체크, 크로스 체크하는 연습. 그리고 얘가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조금 나는 쉬워졌어 그러면 와인 기태로 또 해보는 연습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